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패션위크에 우리 패션업계가 참가해 고유의 한국적 디자인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친에게 이어서 패션도 한류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웅상욱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치 한국 거리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차림새입니다. 거리 패션을 통해 한국의 강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처음으로 베이징 패션위크에 참여한 우리나라 4개 업체는 모두 동대문 시장 같은 대중 패션 현장에서 성장한 중견 업체들입니다. 유행에 매우 민감하면서도요. 그 반응에 맞춰서 빠른 응대, 거기다가 가격은 퀄리티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류 콘텐츠가 가장 든든한 우군입니다. 非常的年轻而且实穿适合亚洲人它是一个现在是非常能够代表亚洲时尚的一个标志性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그 길거리 패션을 가지고 한류 패션붐의 재점화를 노립니다. 중국 백화점 협회 등 관계자 천여 명이 한국 패션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올해 베이징 패션위크에는 세계 135개 브랜드와 73명의 해외 디자이너가 참가해 세계 최대 규모이면서도 가장 빨리 성장하는 중국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우상욱입니다.